이게 위에 좋다고 영양제로 먹으라고 하는데 이미 평소에 안 챙겨 먹다가 아픈 적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일단 샀는데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타이산 소화제를 샀습니다. 오타이산이 유명하기도 유명하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희가 소화가 잘안 되면 제로사이다를 먹는데 그때 트름해서 속이 좀 풀리는 김이 이 약을 먹기만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48개밖에 안 들어서 돈키호테에 갔을 때 어떤 남편분들처럼 보이는 일행들이 전부 다 이것만 바구니 두개 엄청 담아가시더라고요. 이거 제일 큰 버전으로 정말 좋다고 하니까 사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론파스. 이 샤론파스가 제가 붙여보기로는 가장 최고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동전파스도 붙여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사이즈도 적당하고 한국파스보다 작고 한국파스는 이 손바닥이 넘어간다면은 그거는 한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와서 그래서 정말 사이즈가 붙이기 좋고 풀파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엄마랑 반반씩 쓰려고 140개짜리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맥스밸류였나? 유후인에 갔을 때 이게 꽃가루 방지 스프레이라고 친구가 알려줘서 샀는데 흔하진 않은데 산 사람들은 계속 사는 스프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직 꽃가루가 날리지 않아서 안 써봤지만 써보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몇 없는 후기는 정말 좋다고 돼 있어요. 직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좋으면 좀더 직구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얼굴에 전체 분사를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을 형성해줘서 막 코에 들어가는 거나 입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얼굴에 가루가 붙어서 가려워지거나 코가 근질근질하는 걸 막아주는 것 같은데 써보겠습니다. 이브약. 이브는 사올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사오려고 노력했는데 한 8개밖에 못 챙겨서 좀 아쉽습니다. 얘가 중간 단계고 얘가 생리통 전용으로 나온 건데 이부프로펜 함량은 200이고 150이고 여기에 금장 발린 게 200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이가 얘는 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서 배가 아픈 거나 좀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이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얘는 이부프로펜이 많이 들어있어서 생리통 말고도 두통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약 효과가 너무 빨라서 이약 아니면은 편두통을 견딜 수 없어서 최대한 챙겨서 옵니다. 근데 여기저기 다 품절이라서 많이 사오진 못했어요. 버퍼린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거가 최고입니다. 이거는 실루라고 하는 감기약입니다.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나서는 감기를 안 걸려서 못 먹어봤지만 이게 종합감기약이라서 정말 좋다고 하고 100정짜리로 딱 하나만 사와봤는데 종합감기약으로는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두통이긴 두통인데 그래도 뭐 오한, 발열, 두통, 콧물 이런 데는 이게 최고라고 합니다. 장이 가스가 찰때 먹는 거라고 해서 또 사와봤는데 사 먹는 사람들은 엄청 사 먹더라고요. 가스 분출에는 좋다고 지인들도 다 그래서 이걸 사왔습니다. 일본하면 안약이 유명하니까 혹시 몰라서 일단 한 개만 사왔는데요. 저는 이게 시원한 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 이제 눈이 눈 뒤쪽이 뻑뻑하고 아플 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도 좀 썼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한국에도 많긴 한데 그래도 일본에는 안약이 케이스가 예쁘기도 하고 유명하니까. 그리고 이거 지사제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잘 사는 세트? 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얘는 제가 지사제를 잘 먹진 않아서 이건 선물용으로 샀고 모기약입니다. 모기가 물리고 바르는 물파스인데 한국의 옛날 그 초록색깔 그 물파스 그거랑 냄새도 똑같고 효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휴족 시간 붓기나 독소 빼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뜨거워서 잘못 쓰긴 합니다. 근데 피부가 조금 얇은 편이 아니라면 정말 다들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24개 들어가는 제품이고 처음에 일본 가자마자 이거를 사서 첫날부터 집에 오는 날까지 매일매일 붙이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들고 오는 것도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꼭 뽑아야 되는 게 있다면 이브랑 이 꽃가루 방지 스프레이 샤론파스
이렇게 4개 추천드립니다. 식품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사오시는 산토리, 이거는 700ml짜리고 한국에서 산토리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한국에서도 아예 안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700ml짜리를 두 개를 사와서 하나는 선물용, 하나는 저희 집에서 먹으려고 샀습니다. 가 돼서 한 3kg? 2.5? 3k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이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이 유후인 사이다, 이게 유후인 가면 살 수 있는 사이다인데 딱히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병이 예뻐서 사온다 하더라고요. 여기 유후인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걸 많이 사오길래 저도 사왔습니다. 그냥 맛은 사이다? 탄산수? 그 맛이라고 하네요. 근데 예뻐서 못 먹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안 까고 그냥 소장용으로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은 가장 많이 먹을 이로아수, 이게 일본에서는 편의점을 가도 잘 없고 보통 자판기에 정말 많아서 자판기에서 한 150엔 주고 매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복숭아를 물로 만든다면 그런 맛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항에서 면세점이 있는 게이트로 가기 전에 꼭 자판기가 있는데 그 자판기에서 이거를 엄청 뽑아옵니다. 그러면은 무게도 제한이 없고 그리고 휴대용 기내에 들고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 4개를 뽑아왔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녹차. 일본 녹차 유명한 제품이 이제 매일매일 편의점 갈 때마다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그 녹차 맛이랑 제일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이소에서 110엔 주고 사왔던 녹차 티백입니다. 이게 1리터짜리 물병에 하나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렴해서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차즈케. 오차즈케는 야키토리집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꼭 사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오차즈케도 정말 많이 사온 제품이고, 후쿠오카 공항에는 오사카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면세를 통과하고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녹차를 밥에 부어 먹는 약간 보리굴비랑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오마이봉. 오마이봉도 동키호테 가면은 맛별로 주르륵 다 파는 봉다리가 있는데, 근데 저 그걸 안 사고 편의점에 이걸 한 개 13엔인가? 팔았거든요. 한국 돈을 계산했을 때 130원인가 15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개를 사서 먹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콘소메 맛인 것 같고, 근데 샐러드 맛도 먹어봤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색깔 마음에 드는 거 먹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유부동 컵라면. 이게 정말 면이 우리나라 튀김우동과는 정말 다르게 면이 정말 부들부들하고 쫄깃쫄깃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유부도 제 이 손바닥만하게 들어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오진 않았고 붓기 때문에 깜장색 같은 말차색 색깔이 가장 맛있었고 이게 가장 오리지널로 알고 있는데 짱! 니신 칠리 토마토. 제가 인터넷에서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근데 막상 숙소에 가서 사오기 전에 먹어봤는데 니신 카레 라면보다는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칠리 토마토가 맛으로 따지면 오리지널, 그 다음에 이 칠리 토마토, 그 다음에 카레 라면, 이 순위로 정말 맛있습니다. 사실 카레 라면이 너무 넘사라서 이건 그냥 맛만 보려고, 맛만 보여주려고 선물용으로 사온 제품이고, 이게 버전도 있는데 큰 버전 사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면 버전을 사서 밥을 말아 먹던지 하면 정말 맛있고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세븐일레븐 카스테라. 전에 먹었을 때는 되게 맛있었는데 이번에 후쿠오카 공항 면세에서 이걸 샀거든요. 이게 좀 비싼 카스테라? 고급 카스테라인데 후쿠오카가 카스테라도 유명하길래 한 개 샀는데, 와 이거 먹으니까 진짜 좀 많이 돌고요. 그래서 이건 추천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버전이라면 이 카스테라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정말 찐또입니다.
꼭 사오세요. 진짜로. 그 카스테라 밑에 띠기 종이 붙어있는 그 부분이 빵에 설탕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각설탕 같은 게 그게 씹히면서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맛을 엄청 내뿜는 그런 맛입니다. 정말 좋아요. 캬르우루입니다. 도라에몽 버전이고 룰룬스 도시락 영상에서 항상 이렇게 로미 도시락에 얹어주길래 궁금해서 한 개씩 사봤고요. 도라에몽 말고도 후리가키가 같이 들어있는 앙팡맨 버전이 있어서 그것도 먹어봤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버전이 나은 것 같아요. 생와사비. 저는 와사비를 이 제품만 먹는데 거기서는 좀 저렴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테에서 이거를 한 두 개 사왔고 이게 삼겹살에 발라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얹어 먹거나. 그래서 이거 부채 카레. 이게 저는 그때 차이점을 잘 모르고 샀었는데 이 까만색 버전이 단계가 5단계고요. 금 색깔 버전이 단계가 3, 4단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제일 매운 1단계도 신라면보다 안 맵다고 해서 그래서 둘 다 샀는데 이것도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는 제품입니다. 가장 1위. 이게 진짜 정말 맛있어요. 과자를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왜 덜 사왔나 싶은 정도? 이게 하나에 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저기서도 팔더라고요. GS에서도. 근데 어제 GS를 두 군데를 들렀는데도 없었고 GS에는 거의 한 2,500원, 3,000원 돈인데 거기서는 천 얼마밖에 안 하니까 이거 정말 많이 사오세요. 이게 겉에는 뭐라 해야 되지? 빵 같은 식감이고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치즈케이크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식감이 정말 특이해서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유에프오라면. 저는 생각보다 야끼소바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그 간장 양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먹어보려고 샀는데 근데 이게 밖에서 파는 야끼소바랑 맛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야끼소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많이 사오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큰 버전도 있어요. 보리차. 이것도 그 편의점에 유명한 그 제품 계속 먹다가 우롱차였나? 근데 그거를 집에 와서도 먹고 싶은데 비슷한 맛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사왔는데 이건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냥 보리차? 우리나라 보리차랑 비슷해요. 그래서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하지만 양은 많이 들었어요. 만두콩 과자. 사이즈는 요만하고 이게 저희 이모가 부탁해서 사온 제품인데 저는 입맛이 안 맞으나 완두콩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사온 제품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거기서 먹어보시고 맛있으면 사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후리가키. 로미 도시락에서 몇 번 봐가지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맛있지 않을까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통이 귀여워서 산 거라서 300 얼마 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가비 샐러드 맛. 샐러드 맛이 맞나요? 이게 초록색 버전을 먼저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파란색 버전이 더 맛있다는 말이 있길래 사봤는데 파란색이 더 맛있어요. 파란색이 더 맛있고 그냥 무난하게 먹기 좋은 맛입니다. 근데 양이 얼마 안 들어서 조금 아쉬운 편? 곤약 젤리. 곤약 젤리는 그냥 약간 안 사면 섭섭한 느낌? 그래서 이거 전에는 복숭아랑 포도 0칼로리 제품 사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제품을 사왔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 제품이 가장 이 맛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복숭아가 넘사라고 생각해서 기호에 맞는 제품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 가면은 막 제품이 깔려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석에 박스 더미로 쌓여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 박스가 이 곤약젤리인지 안 나와있어요. 일본어로 적혀있어서 그래서 한국인들 따라갔다가 어디서 많이 쟁여온다 싶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 박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 까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젤리를 박스를 열어보는 한국인이 있다면 그 한국인에 따라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미트볼. 이것도 그냥 돈키호테 가서 궁금해서 사본 제품인데 뚝이 미트볼보다 맛있지 않을까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치란 라멘 키트.
이게 오사카 갔을 때는 돈키호테 있었는데 후쿠오카 갔을 때는 돈키호테 없어서 면세에서 샀거든요. 이게 생면으로 들어있는 5인분 제품이라 맛있습니다. 거기서는 시치미를 보통 정도로 넣었는데 어떤 한국인 리뷰 보니까 여기에 다진 마늘 좀 더 넣고 시치미를 추가로 더 사서 넣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시치미 꽤나 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걸 더 사오긴 했는데 이거는 시치미 통이고 이치란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더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통이 예쁘니까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꽤나 비싸요. 15,000원? 1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생면 들은 거니까 감안해서 먹더라도 맛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도쿄 바나나빵. 이번에는 피카츄 버전을 사왔는데 오사카 갔을 때는 미니언즈 버전으로 사왔거든요. 피카츄가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먹기 미안한 비주얼? 도쿄 바나나빵은 또 많이 사기도 하고 맛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하카타 라고 적혀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제품인데 그 유명한 병아리빵이라고 부르는 히요코빵이 들어가 있고 옛날 전병 같은 과자도 들어가 있고 찹쌀떡 맛 종류별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코카에서 파는 유명한 제품들을 다 넣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면 이걸 선물 세트로 사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1,1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빵은 이거랑 가격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 이걸 사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일본을 가실 계획이거나 가고 싶은 분들이겠죠? 그러면 제 영상 보시고 좋은 제품들 많이 건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